네, 조금 전에 고용 관련 통계가 나왔습니다. 극심한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지난달에 취업자 증가수가요 7만 명대에 그치면서 결국 10만 명대 선이 무너졌습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김한진 기자. 네, 김한진입니다. 네, 취업자 수 증가폭 7만 명 수준에 그쳤다고요? 네, 통계청이 5월 고용 동향을 내놨는데 지난달 취업자 수는 2,706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2천 명 늘었습니다.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권에 놓였던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. 실업률은 4%로 5월 기준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고 청년 실업률은 10.5%로 1999년 이후 최고치입니다. 네, 고용 사정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? 네, 제조업 취업자 증가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탓이 컸습니다. 한국GM 사태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등 구조조정 영향으로 1년 전보다 8만여 명 줄었고 또 교육과 서비스업이 10만여 명, 도소매업이 6만여 명 줄면서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끌었습니다. 최저임금 종사자가 몰린 숙박과 음식업도 4만 명 이상 줄었고 건설업 취업자도 지난해 17만여 명에서 1년 만에 4천 명으로 떨어졌습니다. 통계청은 10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인구구조적 측면이 있고 두 달 연속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는데요. 고용률은 61.3%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.2%포인트 떨어졌고 실업자 수는 112만 1천 명으로 같은 기간 12만 6천 명 늘었습니다.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.